르노가 선보인 이지고 콘셉트, 디자인 특징 살펴보니 사진 르노, 이지고 콘셉트 데일리카 김송이 기자 르노가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중요한 사업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이지고 콘셉트는 로봇차에 대한 르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어 주목된다. 르노에서 미래 자율주행차 스타일을 총괄하고 있는 로렌스 반덴에커, 르노 디자인 담당 부서장은 19일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 유럽과의 인터뷰를 통해 르노 이지고 콘셉트 디자인을 설명했다. 르노 이지고 콘셉트는 지난 3월 개최된 2018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계됐다. 반덴 에커 부사장은 우리 팀은 이지고를 디자인할 때 큰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했다며 스티어링 휠이나 시트, 엔진음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디자인을 진행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사진 르노, 이지고 콘셉트 이지고는 자율주행 전기차 콘셉트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지고 전용 스테이션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호출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지고는 기존 모델들과는 다른 디자인이 채택돼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이지고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지고 디자인은 안전성과 편안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반덴 에커 부사장은 이지고 콘셉트는 전면부에서 열리는 도어를 채택하고 유자형 시트를 배치하는 등 승하차 편의성과 편안함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됐다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수요층을 고려했기 때문인데 전면부에서 열리는 도어로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휠체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지고는 시속 50km로 제한돼 운영되는데 이 역시 안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르노는 설명했다. 사진 르노, 이지고 콘셉트 그는 또 지금까지 선보여진 로봇 택시들에는 박시한 외관과 슬라이딩 도어가 주로 채택됐으나 우리는 이와 달리 낮고 투명한 형태로 개발해 차량이 도시를 볼 수 있는 창문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르노가 가족 중심적 브랜드인 만큼 이는 매우 르노스러운 접근이라고 밝혔다. 이지고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는데 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 레벨 4는 운전자가 개입 요구에 반응하지 않아도 대응이 가능할 만큼 대부분의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르노는 또 이지고 등 도심형 공유 모빌리티를 개발하면서 편안함과 스타일리시함에 중점을 두어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반덴 에커 부사장은 낮은 가격에 빠른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승객도 있겠지만 스타일리시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고객도 있을 것이라며 이지고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우아한 형태를 보여주는 모델이며 이지고를 디자인하면서 도시의 새로운 상징을 만들고자 했다고 했다. 사진 르노, 이지고 콘셉트 르노는 향후 카시어링, 카풀, 라이드 헤일링, 로봇차 서비스 등 새로운 공유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반덴 에커 부사장은
르노는 올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맞는 콘셉트카를 대거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르노는 작년 신비유즈 콘셉트를 통해 개인용 완전 자율주행차의 모습을 제시한 바 있다.